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현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, 오늘 코스피는 반등이 참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먼저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오전장은 이제 혼조세라고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. 아무래도 대외적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관망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MAU라든지 뭐 플라스틱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,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섹터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흐름들 좀 나타내줬고요. 그다음 오늘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외부 활동들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리오프닝 종목군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에 따른 좀 살실한 매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좀 과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는 오전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리오프닝 관련주들 단기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지금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볼까요? 네, 일단 여전히 뭐 핵 관련 이벤트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정부의 정책을 받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정책적인 기대감에 안정적인 수급 쏠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원전이나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이겠죠.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가격 전도가 가능한 섹터들, 뭐 예를 들면 이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. 혹은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익시장 매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금일장에서도 뭐 대지라든지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에 따른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의 또 4월 CPI 같은 또 경계감을 가질 만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밖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는 원전이나 건설 같은 정책주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요. 물류나 시멘트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